요즘 건강을 위해 남녀노소 할것 없이 산을 오르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한 산악 문화 교육과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등산 교실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산악연맹이 건강한 산악문화 교육과 올바른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오르락내리락 청소년 꿀잼 등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7월 9일을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장애인 자립장과 그룹홈, 또 일반 청소년과 아동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기본 이론교육과 클라이밍 기본동작, 볼더링, 톱로핑 등반과 같은 실기교육이 주 내용이며 교육 후에는 수료증에 교부됩니다. 오늘 재밌었고요. 그냥 힘들지 않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이 나 너무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또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장애 아들이나 청소년들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등반을 하면서 그 성취감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유 제 자신도 참 기쁘더라고요. 계속 그 학생들이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재능 기부다 생각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땀 흘려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 체력도 증진하고 이론 교육으로 올바른 등산 문화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발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마스크 착용, 뛰어앉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장애우 친구들이 이런 운동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고 좋은 추억도 되고 어떤 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편 전북 산악연맹은 청소년 꿀잼 등산교실, 도전 산악스포츠, 동호인 산악회 산행리더 교육인 솔선수범 산악회, 나를 찾는 활동적 장년 산행교실, 알쓸 산잡 등의 산악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 산악연맹의 등산교실이 장애인의 재활뿐만 아니라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입니다.